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언박싱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사지 말라니까 자꾸 더 사고 싶어가지고 자꾸 또 했네요. 그럼 지금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었을까요? 우와, 관엽식물하고 이거는 스테봉이요. 우와, 포장 참 잘해줬죠? 아, 금전수 굉장히 잘 키우고 있는데요. 보석 금전수 샀어요. 보석 금전수라니까 또 갖고 싶어서 다 다양한 거 갖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에휴, 관음죽 샀고요. 보석 금전수 샀고, 그다음에 지금 필라페페가 뿌리가 약해서 다시 수경 재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수박페페. 얘는 무늬 콩고를 굉장히 잘 키우고 있는데, 얘는 기본적인 그냥 콩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글레오 레마 실버킹. 아, 안 산다 안 산다 하면서 또 샀어요. 산세베리아. 그리고 다육이 식물 3개. 그리고 황금죽도 키우고 있는데 개운죽을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7개 샀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가든, 이거 스테봉 이렇게 샀습니다. 언박싱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진짜 그만 사야 되는데요. 여전히 자꾸 갖고 싶고 뭔가 허기져요. 이것도 참 병이네. 감사합니다.